좀 푹푹 더 먹어라, 두나마. 먹는 게 그래가지고서 어디 살러 가겠냐?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지? 다시 마음 잡고 공부를 이제 해야지. 두나미 입에서 불려나겠다. 말하는 거 잊어버렸니? 아니, 저 장모님 서울 가신다며? 뭐요? 서울 가? 위연인가 하는 그 후남이 친구? 안 된다. 절대로 안 된다. 걘 처음부터 내 마음에 드는 애가 아니었어. 지 엄마를 보니 가정 교육도 형편없는 애였고, 아이고, 이건 내가 당장 서울로 뛰어 올라가야 되겠구먼. 응?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여? 어젯밤에 얘기했는데 내가 말할 땐 뭐했시오? 동석이 그거 잘 챙겨뒀냐? 네, 챙겨 잘 뒀어요. 무슨 얘기야? 어머니가 사골 사갖고 오셨어요. 푸주간에서 서울 갖고가 후남이 고함을 기신다고. 하,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. 아, 인제가 철이나시려나 진작에 좀 그렇게 해주지. 한참 빌라이의 얼굴이랑은 외꽃 마냥 노랗더라고, 후남이 얼굴이. 옷을 병에 걸린 줄 누가 알았겠어? 아, 그, 또, 동네방네 막 떠들고 댕기시지, 그죠? 기가 막혀서. 아유, 나 당신한테도 말 안 하려다 한 거요. 그, 잘 먹고 아주 푹 쉬어야 된다 그러던데. 아, 집에 내려오면야 잘 먹고 잘 쉬지. 아, 지가 사서 하는 고생 아니던가. 미남이 너도 내려온 김에 그 보건소 가서 사진 한번 찍어보아라. 종말이 내려와서도 내가 그렇게 시킬 것이니까. 옮기는 병이래자녀. 참 괜찮아요. 푹 쉬는 것도 좋지만 서울 가서 다시 시작을 하든지 암자로 가든지 얼른 마음 잡고 공부 시작해야지. 아휴, 아니 웬 거예요? 심심해서 튀겨봤어. 소영아, 이거 먹어봐. 이거 많이 먹으면 입안이 깔깔해지는데. 심심풀이지만. 두남이는 어쩌겠대? 모르겠어요. 아휴, 그 나이에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을까. 연애도 하고 사방팔방 여행도 다니고 맨날 그러고 있으니 돈은 언제 벌어? 그러니 오죽하겠어요. 얼굴이 영 아니더라고. 그게 어디 젊은 애 얼굴이야? 안쓰럽긴 후남이도 마찬가지죠. 아우, 소용아! 욕심 좀 부리지 말고 먹어! 아유. 이따 한 대빡 갈 때 퍼줄 테니까 갖고 가, 응? 온갖 미운 짓은 다 해요. 지 동생한테 샘도 부리고. 다 안 되니까. 후남이 자랄 때 생각을 해봐. 미운 짓자 주눅 들려서 못 하고 자라는 애 아니야. 네.